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헌혈을 513회 한 부산에서 가장 많이 한 신문종입니다. 맨 처음 시작한 거는 1977년도입니다. 제가 해외로 나가게 된 그 일이 있었는데, 외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뭐 남길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마침 헌혈차를 발견하게 돼서 그때부터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. 뭐 할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한 게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지금 현재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습니다. 얼마든지도 할 수 있는데 뭐 기종상 더 이상 못 하게 돼서 섭섭합니다. 그동안 내 헌혈 한다는 소문이 좀 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나한테 알아마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가끔씩 나는데 그런 분들한테 들었고 누가 내가 꼭 아는 사람을 위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필요하다 그러면 좋습니다. 제일 보람된 거는 어린아이들이 백소암, 혈액암에 걸린 어린애들이 제일 필요를 하는 게 혈소판인데 그 애들 돕기 위해서 그 혈소판 헌혈을 한 게 제일 보람스럽습니다. 얼마 안 되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헌혈한 게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게 살아난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랑스럽고 보람됩니다. 가족들은 이제 매 주일마다, 2주마다 한 번씩 나가니까 그 시간에는 뭘 내보고 뭘 하자든가 그런 요구도 안 합니다. 아예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 뭐하러 하냐고 이랬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도와주는 일인데 난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헌혈한다는 건 정말 보람스러운 일입니다. 피라는 거는 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서 만들 수 있는,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.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게 혈액인데 젊은 사람들, 특히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동참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,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.